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안효상입니다. 말 그대로 난타전인 것 같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 이야기인 건뭐다 아실 것 같고요. 각 당의 예비 경선에서도 그랬는데 본선이 시작되니까 더 심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일을 함으로써 연꽃을 좀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형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른바 좀 깜짝 발표였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 원씩 그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 그 소식이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예, 뭐, 그거 발표한 지 며칠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특별히 또 오르진 않았지만, 선거가 어떤 정책들을 내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일단, 박영선 후보가 발표한 그 기본소득이라고 볼수 있는 정책?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박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발언에 앞서서 정책의 명칭을 재난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책에는 이제 크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네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재난 위로금이라는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의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소멸형 지역 화폐라는 것이고, 네 번째 키워드는 순세계 잉여금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조금 낯선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어떤 말을 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뭐 속마음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이 바뀌면서 좀 어려운 테크니컬한 용어들도 있는데, 그거를 다 골고루 골라주신 것 같고요. 그럼 한 가지씩 얘기해볼까요? 재난 위로금. 듣기에도 약간 좀 듣자마자 저도 약간 거북했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지? 막 이러는, 뭐, 어쨌든 그거 말씀해 주시죠. 재난 위로금. 사실 저도 이 재난 위로금이란 말, 위로라는 말 자체부터 거슬리긴 했습니다. 근데 좀그 이제 마음이 거슬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꼼꼼하게만 따져볼 필요가 있는 용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 코로나 그 초반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시작됐었죠. 보편적 현금 지급의 논쟁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당시 정부가 그 보편적 현금 지급을 한 명칭은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처음에 보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과는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영선 후보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또 재난위로금이라고도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안쓴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지만, 위로라는 표현을 쓴 것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국어사전 보면은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뭐 좋은 말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받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위로를 이제 건네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다라는 거는 좀 전혀 다른 맥락이거든요. 전자 같은 게 받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위로를 해줘서 고맙다, 감사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위로를 건네는 쪽에서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다라는 표현은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약간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위로라는 표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동안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 베풀겠다, 뭔가 일반, 예, 주겠다. 시혜라고 말하죠. 예. 네, 시혜적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복지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만약에 권리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시혜나 위로라는 표현을 사실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위로라는 표현이 그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이제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그런 인식의 단면을 좀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는 되는데요. 또 박영선 후보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위로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권리인가 시혜인가 이거는 좀 중요하게 한번 따져봐야 한다. 막 그런 생각은 하고 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을 쓰느냐가 사실은 이제 무의식을 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박영선 후보가 의식적으로 그걸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뀌지 못한 것, 깔려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뭐 정치적으로 보면 일종의 설화를 이제 낳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죠. 뭐, 잠재적 의식에서 네. 사실 설화가 나오는 그래서 예, 거죠.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 뭐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따져보면요,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들이 네. 우리를 위로한다는 게좀 맞는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부터 좀 어려운, 뭐 어렵다면 어렵고, 뭐 안다면 아는 그런 몇 가지 용어들 세 가지가 남았죠. 일단 그 얘기 해보죠. 하나가 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이거인데, 그것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1시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좀 쉽게 그 간단히만 이해하려면 지워지지 않는 장부다, 블록체인은.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장부니까 그 보안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한번 쓰면 지우지 않으니까 이 기록을 믿을 수 있고 그런 그 장점들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이 상당히 단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또 이제 서로 간에 그 기록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감시나 이제 모든 기록이 이제 감시 자본주의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체인의 이런 장점들을 좀 활용하겠다는 거죠. 박 후보의 그런 구상은. 근데 박 후보가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직전에 직책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으면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좀 들었고요. 또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서울시가 단순히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신기술 분야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그 이제 디지털 화폐로 쓰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기록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소비를 하는지 어디서 소비를 안 하는지 이런 기록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기록들을 활용해서도 뭐 복지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이제 데이터 문제가 또 곧바로 나오겠네요.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다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뭐 수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또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야기를 뭐다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데이터라는, 빅데이터라는 게 어쨌든 거기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생성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권리, 뭐 관리가 됐건 수익이 됐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짚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소멸성 화폐, 뭐 소멸성 지역화폐죠. 요거 말씀해 주시죠. 소멸성 지역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만 소비가 되게 해서 특히 지역에서도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쪽에 이제 소비처를 좀 한정해서 그런 쪽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소멸성이라는 거는 6개월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형태의 화폐거든요. 빨리 돈이 돌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박영선 후보가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박영선 후보는 이 정책을
일단 소비 진작, 승수 효과, 정책의 승수 효과, 소비 진작 효과,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소비가 되어야지만 이제 승수 효과가 커지니까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승수 효과나 경제적 효과만을 바라보고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탈성장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태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쪽의 고민을 담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한된 이 코로나 위기와 이로 인한 뭐 경제적인 침체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사고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에 어떤 효과를 낳을 거냐 뭐이 문제는 따로 있고 뭐, 가이스탠딩 같은 사람은 아예 그런 얘기도 하죠. 화폐적 가치보다 훨씬 더큰뭐 해방적 가치가 있다든지, 기본소득이. 그런 게 개인들에게 어떤 뭐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거다. 그런데 이제 당장은 이게, 승수효과? 뭐 경기 진작효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어쨌든 지금의 경제, 적 침체를 뭐 탈피해보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한자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뭐 이거는 그냥 예, 교양 삼아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순세계 잉여금만 확실하게 이 영상만 봐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순은 말 그대로 순수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순세계 한 글자 한 글자씩 낱말풀이를 해보면요. 새, 새해는 우리가 나이 셀때뭐 22살 할때 22세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새, 그 새입니다. 그러니까 몇 세, 그러니까 해를 의미합니다. 한 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개. 개는 계산기 할때 계산하다 하는 개의 의미입니다. 종합하면은 순세 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합하면은 그냥 한해 동안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잉여금이 남은 돈이니까요. 한해 동안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는 의미가 순세계의 잉여금이고요. 이제 보다 정확하게 이제 정부의 회계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들어온 돈인 세입과 나가는 돈인 세출, 이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돈이라는 의미고요. 그 박영선 후보가 그 이제 무슨 돈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재난위로금을 줄 것인가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상당 부분 하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한 4조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꼭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들은 사실 만성적으로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 부분 좀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따로 그 아무데나 또쓸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다음에로 이월시키고 아니면 다른 기금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일단 정부가 돈을 거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예. 박영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선거 때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순세계 잉여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그리고 그 빠르게 소진하는 돈으로 다시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남은 돈인데, 정부에게 남은 돈이라는 거는 기업이랑 가계가 그 우리 같은 이제 집에서 남는 돈이랑은 좀 많이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그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남는 돈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결국 기업과 가계에게서 세금을 거둔 데서 비롯돼서 이제 남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을 쓰지 않게 되면 경제 전체가 그 순환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남은 돈을 최대한 그 없도록 그 쓰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출에 맞게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소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또 이제 또 이게 선거 국면에 나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하죠.
예, 뭐, 더 근본적으로 가면 도대체 이제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이 코로나 국면일 것 같고, 도리어 이제 남는 돈을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기본소득 혹은 뭐, 우리가 보통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데까지 논의가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박영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갈까요? 도대체 왜 이런 공약을 발표했을까? 뭐 이런 거죠. 박영선 후보가 기본소득 얘기하는 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전 처음이에요. 그렇죠. 뭐이 정책을 왜 냈을까라는 뭐 근본적인 의문은 뭐 사실 근본적인 의문은 뭐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려고 냈을 거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꼭 당선되기 위해서만 정책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제 원래 철학이나 원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 공약을 내는 것인데, 이제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가를 따져보려면 기존의 기본소득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쭉 뒤져봤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근데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박영선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거의 없고, 작년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있을 때, 그 짤막하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도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한 것은 이번 서울시장 단일화 그 토론 때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그 토론을 할때 이제 몇 마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뭐 길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언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제가 더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내세운 정책은 청년 출발 자산제라는 이제 공약을 좀 내놨고요. 이 정책은 또 엄밀히 따지면 또 기본자산제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20대 5천만 원을 서울시가 빌려주고 아, 빌려주는 거예요? 30대 갚는 제도거든요. 일종의 대출 제도, 무이자 대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좀 소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소비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런 발언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뒤죽박죽으로 예, 했다는 느낌이긴 하네요. 발언을 잘 살펴보면은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나 뭐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했다든지 이런 노력은 그다지 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재난 위로금의 발표도 기본소득의 맥락이라기보다는 그 보통 여러 발언 그 발표문 전문을 보면은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신기술 활성화 이런 이제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춘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그 선거 국면에 이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국면 전환용이다 아니면 뭐 매표행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은 본인이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선거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박영선 후보 하면 특징적인 정책? 이런 게 별로 생각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과거에 뭘 주장했지 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 선거를 통해서 그래, 나름 자기 정책을 어쨌든 벼려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과정,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뭐, 긍정적인 정치 과정이다? 뭐, 이렇게는 사실은 보고 있고, 그래서 꼭 뭐, 매패행위다 이렇게 안 보고 있는데, 혹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 선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압력 수단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작년 그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될 때 뭐, 그렇게 봤고, 그래서 뭐, 꼭 나쁘게 보진 않는데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잘하겠다는 보지는 거니까, 않습니다. 잘하겠다고 하는 평가이 거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박영선 후보의 그 대표 브랜드는 그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뭐 청문회 스타라든지 청문회에서 이제 그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비위대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뭐 행정가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거는 거의 사실은 이제 거의 처음 이번이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좀볼수뭐 있죠.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름 자기의 좋은 정책들을.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이고 세상에 기본소득이란 말로 이해 혹은 기본소득일 것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의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모두에게 준다는 게그 개인들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별성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이제 가구주가 등록해가지고 이제 가구주가 대리수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개별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지만 이그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개인 계좌에게 넣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성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구성이라면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가운데서 정기성만을 제외한 그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당히 기본소득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제안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작년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좀 논쟁이 있었을 때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정기성을 갖추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모든 닭들은 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기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갖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고, 박영선 후보는 이 재난 위로금이라는 것을 그런 이제 기본소득의 전 단계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 그런 얘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충족하고 상당 부분 기본소득의 요건에 좀 부합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가는 박영선 후보 개인의 이제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 코로나 국면부터 지금은 뭐 서울, 부산 시장 선거까지 쭉 보면서 뭐 원래부터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뭐 철학이나 관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뭐 그런 것 혹은 그것과 비슷한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얘기들을 이제 풀어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 기본소득이다, 아니면 뭐 다른 거다. 뭐 이런, 논의의 장들이 본격적으로 열렸으면 좋겠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국면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책보다는 훨씬 더뭐 정치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누가 집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에 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로 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박영선 후보 이외에 다른 이제 서울시 일단 서울시장 후보들의 뭐 공약도 좀 다뤄봐야겠는데 그걸 다루려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다음 선거 전에 한번 몰아서 쭉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선별수단을 써도 완벽하지는 않다.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는 이제 보편적인 지급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기본소득 론자들도 선별지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책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야지 서로 좀 보완을 할수 있는데 선별지급 쪽은 이쪽이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면
면서 이제 좀 보편지급을 아예 차단하는 이제 그런 쪽의 주장들을 접할 때 저는 조금 답답함을 좀 느끼는 편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아주 간혹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별 지급을 아예 배제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이나 보편지급만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서로 좀 절충하면서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믹스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서로 이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믹스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쪽의 인식을 가진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의 그 기본소득인 듯 기본소득 아닌 듯 하는 재난 위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또 흥미로운 칼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영준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